페어플레이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동전 던지기 결과 파란 유니폼의 KB 비어드 야외에서가 성공을 가져갔습니다. 직접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점수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KBA라는 팀도 오픈부에 KBA 그리고 KBB 이렇게 두 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팀 역시 뭐 모임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참여한 건가요? 협회 쪽에 뭐 있는가? 하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아드 야외에서가 두 점 슛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우, 나이스입니다. 네. 최고령 슛입니다 오늘. 어우,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한 골 넣고 한 골 먹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잡아서. 어우, 엄청난 선수입니다. 페인트 이후에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단숨에 동점 만들고 있는 KBA. 스코어 2대2. 비아드 야외에서 직접 돌파. 파울 아니었고요. 양기철 선수 박력이 엄청나네요. 네.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정말 빠르죠. 오, 혼자 던지고 혼자 잡아내고 있어요. 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KBA. 저 패스는 어떤 패스죠? 네. 스피드 패스입니다. 자이트 라인 부근에서 득점 성공하면서 3대 이제 앞서가고 있는 KBA A 팀입니다. 비어드 야외에서 올라갑니다. 에어볼. 경기가 굉장히 박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KBA의 저 양기철 볼 잡은 선수는 뭐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길거리 농구를 주름 잡았던. 아, 그렇군요. 네. 부산에서 뭐 아마 농구 최후의 강자라고. 네. 불린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돌아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두 점 연결시켰던 부분. 11번 KBA 팀의 11번을 달고 있는 선수 방금 위원님이 최고령 뭐 득점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어우, 저런 센스 있는 스틸을. 어우, 대단하시네요.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이라고. 어, 네. 그렇습니까? 네. 아, 예. 대단하십니다. 농구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네. 어떤 선수도 따라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이제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네네.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뛰시네요. 네. 네. 운동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대로 흐르게 놔두면서 KBA A팀의 공격권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메이크 이후에. 아우, 대단합니다. 아, 네. 네. 거의 이거는 개인 기량이어서 만들어진 득점이죠. 네네. 오, 몸싸움 잘 뛰시네요. 네. 아우, 직접 던져봅니다. 스코어 5대 3. KBA가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팀 모두 1패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굉장히 승리가 필요한 양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저건 무슨 수비인가요? 네. 오, 엄청난 수비네. 강백호를 연상시키는 수비죠. 오, 만화책에서 나오는. 오, 오, 네. 하지만 결국 파울이 선언됐죠. 네. 대단합니다. 타임아웃 걸려. 최고령 선수가 뛰는 팀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네, 딱 경기 절반이 흐른 상황에서 스코어는 5대 3. 네. 팀 파울 하나씩 있고요. KBA A가 두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스포츠 팀에 뭐 들어가서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작전 타임에 과연 선수들이 어떤 대화를 할까 이런 게 항상 궁금해봤었거든요. 첫 대화는 아, 힘들어 죽겠다. 네,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는 뭐 어떤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멘트가 나올 것 같고 네. 네. 세 번째 나갈 땐 잘해보자. 그렇군요. 네. 올라왔습니다. 맥보드 맞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비와도 여에서 한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 5-4. 어, 최고령 우리 부회장님 나가셨네요. 네, 최고령 네. 수가 이제 투혼을 불태우고 네네. 다른 선수에게 다른 선수가 붙여 놨습니다. 네, 잘 끊어냈고요. 골 밑에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볼을 네. 건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팔자로 지금 위빙을 하고 있죠. 올라옵니다. 아, 네.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예전에 부산 길거리 농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주름 잡았던 네. 그 차상호 선수입니다. 네, 소위 말해 클라스가 지금도 네. 어, 지금도 잘하네요. 예전에도 잘한 것 좋았어.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40대가 넘었나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머리가 좀 없어서 네. 네. 동안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네. 그대로 올라가나요? 아. 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한 점 차입니다. 너무 기량이 저 우상원 아유 네? 저 차상호 선수랑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이번엔 양희철 선수 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쪽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양팀 모두 작전 타임 사용은 끝났고요. 네. 이제 마지막 3분에 4할을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한 점 차이기 때문에 2점 슛 한 번이면 바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KBA의 공격으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반대쪽 에어버리고요. 공 따냈고 아, 아, 네. 이런 게 바로 센스죠. 네, 아, 이게 어시, 바로 센스죠. 예, 어시스트를 작전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작전이었나요? 네네. 저는 작전을 많이 구사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합니다. 장거리 슛 어시스트. 네. 뒤쪽으로 다시 한번. 아, 손이 땀이 나네요. 네. 오. 오. 아우, 저 아우, 마치 네, 차상우 선수. 네. 아우. 오, 정말 네. 이제 피지컬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 센스는 여전한 네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양기철 선수는 표정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차상우 선수의 센스. 어, 예, 엄청난 정말 이 센스가 돋보이는 슈팅장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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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튼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차상호. 네. 안쪽 페이펑 이후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면서 공격 리바운드 다시 따냈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직접 때립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네. 네.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네, 비아도 야외에서의 볼로 네. 여기 진행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카메라 차상호 선수를 잡아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장면. 아우, 나이슛입니다. 네. 네. 아주 쉬운 득점이지만 어려울 때 넣어줬네요. 오, 네. 네. 전진 패스 강하게 들어왔고요. 차상호 돌파 이후에 오픈 찬스입니다. 페이크 한번 줬고 올라갑니다. 아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양팀 현재 두 점 차. 들어가면 동점입니다.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네. 다시 한번 KBA. 공을 잡지 않고 리바운드도 쳐주네요. 네, 차상호. 가지네. 네. 아,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 9-6. 10년 전 15년 선수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습니까? 아, 그럼 진짜 저도 한번 그때 봤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 텐데 못 봐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영상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KBA와 비와도 야외에서의 경기 9대6으로 KBA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팀 파울은 아직 양 팀 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적이 흐르죠. 자상호 돌아오면서 샷클락 모두 사용하고 공까지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에어볼이 나오네요. 네, 지금 중계석까지 네. 공이 튕겨져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스터님한테만 계속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는데. 평소에 제가 농구를 할 때는 저한테 공이 많이 안 오더니 네. 중계를 하니까 공이 저한테 많이 오네요. 네. 네, 남은 시간 20초. 제가 이제 경기를 네? 하다 보면 네. 뭐 찬스 나는 데가 항상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슛을 쏘면 안 되는 아이인데 네. 찬스 났다 생각해서 계속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경기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비와도 야외에서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이거는 오, 엄청납니다. 2점 슛에 네. 엔드원이죠. 바로 동점. 네, 아,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런 슛을 다시 한번 보시죠. 경기를 만들어 가네요. 균형이 완전히 넘어졌지만 슈팅에 성공했고 네. 그리고 파울까지 얻으면서 3점짜리 3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는 네. 9대8 이제 한 점 차. 자유투 하나면 동점입니다. 자유투가 자유투인가요? 아. 하지만 아쉽게 KBA가 공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파울이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네. 있습니다. 경기 모릅니다. 네. 남은 시간 9초. 스코어는 9대8. 아이고 앞쪽 차상호 다시 뒤로 빼주고요. 샤크랑 모두 사용할 것 같은 KBA입니다. 엄마. 다시 한번 멀리.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정말 연장전을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플레이가 나왔던 KBA와 비와도 야외에서의 경기. 그래도 결국 리드를 끝까지 지켰던 KBA가 9대8로 한 점차 신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일반부 경기죠. 네. 대시와 세명 ENC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우, 나이스입니다. 네. 페이스 이후에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단숨에 동점만 되고 있는 다시 한번 보시죠. 돌아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두 점 연결시켰던 부분. 자, 반대쪽 에어버리고요. 동단했고 네. 이런 게 바로 센스죠. 네. 이게 바로 센스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손이 땀이 나네요. 네. 저거로 상대를 제압한.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시선부터 센스. 정말 리센. 네, 이제 비와도 야외에서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이거는 엄청납니다. 2점 슛에 네. 엔드원이죠. 바로 동점. 네,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경기를 만들어가네요. 균형이 완전히 넘어졌지만 슈팅에 성공했고 그리고 파울까지 얻으면서 3점짜리 3점을 다시 한번 멀리.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정말 연장전을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코트 우상태 대 에이스 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